안녕하세요. 뽕따 해서 따봉인 와인을 리뷰엔 추천하는 채널 뽕따봉입니다. 오늘은 내추럴 와인을 가지고 왔어요. 요새 핫하잖아요? 내추럴 와인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내추럴 와인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와인에 보존제를 첨가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만들어진 와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앰버 와인을 보시면 자세하게 보면은 막 뭐가 둥둥둥둥둥둥 떠다니거든요. 이것처럼 내추럴 와인은 말 그대로 내추럴, 자연의 날것의 느낌을 가진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쌀을 도정해서 많이 먹었잖아요. 흰쌀밥이 최고지 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도정하지 않은 현미밥 같은 게 영양이 풍부하다고 해서 인기잖아요. 그것처럼 와인도 예전에는 여과나 정제를 많이 했어요. 포도를 이제 따서 으깨는 과정에서 포도나무까지도 들어가고 먼지도 들어가고 불순물들이 들어가잖아요. 정제나 여과를 해서 불순물 없이 깨끗한 와인을 많이 마셨거든요, 예전에는. 하지만 요즘 들어 내추럴 와인이 뜨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과 정제를 통해서 불순물은 제거할 수 있지만 그 와인 본연이 가지고 있는 테루아의 느낌도 같이 걸러지기 때문에 내추럴 와인이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도정하지 않은 현미밥 같이 이 테루아란 토양이나 기후 환경 특징에 비롯한 와인의 개성점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세한 얘기는 프랑스 와인을 다룰 때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와인은 앰버라는 내추럴 와인이에요. 와인 이름이나 색 때문에 오렌지 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렌지 와인이 아니고 내추럴 와인입니다. 내추럴 와인은 다양한 음식과 페어링을 시도해 보시면 좋아요. 전통적인 와인과는 다르게 보틀링 후에 빨리 따서 마시기 때문에 좀 가벼워서 음식과의 페어링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치즈 종류랑 오늘 함께 페어링해서 마시려고 준비했습니다. 와인을 뽕따 해볼까요? 뽕따! 이거 어디서 맡아봤더라? 일단 따라 볼게요. BDM 때문에 우울했던 저의 기분이 약간 이 향으로 치유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오렌지 향을 선호하셔서 오렌지 와인을 찾으신다면 저는 이 내추럴 와인 드셔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렌지 와인은 오렌지 향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색깔 때문에 오렌지 와인이지 향으로써 진짜 말린 오렌지 향이 확 나요. 사과로 치면 잘 익다 못해 멍이 든 사과 같은 느낌? 잘 익은 살구 한번 마셔볼게요. 바디감이 화이트 와인 같이 가벼운 스타일은 아니고요. 바디감이 한 미디움 정도고 산도가 좀 있는 스타일이라서 다양한 음식이랑 페어링 하셔도 무난할 듯해요. 정말 기분 좋은 향이네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빨리 안경 벗고 편한 마음으로 이거 다 끝내고 자고 싶어요. 총평을 해드리면 가볍게 산뜻하게 오렌지 향인 와인을 찾고 계실 때 이 내추럴 와인 추천해드립니다. 가격도 2만원 초, 가격도 좋고 접근서도 꽤 괜찮은 내추럴 와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꿀과 같은 향이 막 올라오거든요. 정말 재미있는 와인이네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와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뽕따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